네. 아,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을 오랜만에 모셔서 네. 그 철강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네. 달라지고 있다. 우리 인류가 철을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그 철을 만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해서 네. 녹여서 뭐 네. 쓰는 거니까요. 나저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설명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아, 복잡해요. 철광석에서 철 추출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철덩어리면 그냥 그거 갖다 바로 녹이면 되는데 네. 그게 아마도 철광석이 그 뭐하고 결합돼 있어서 직접은 못쓸 거예요. 산소랑 결합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반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산소를 떼어내는 방법이 네. 그동안 인류가 개발한 건 석탄이나 이건 뭐뭘 나무나 이런 넣어서 걸 뜨겁게 떼면 네.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그 철에 들어있는 산소를 잡아서 분리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산화탄소 이거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탄소랑 산소랑 만나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수한 철 나오는 건데 요 철광석에 그 석탄이나 뭐 나무나 이렇게 뭐 뜨거운 거 이거 넣지 말고 수소를 넣으면 수소가 여기 있는 산소랑 결합하면 뭐 한다. H2O 뭐 이거 나오 아무튼 뭐 애지도 그런 거 아닌가? 뭐 하여튼 하여튼 거기까지만 대충 예습을 하다가 박민진 연구원이 오신다 네. 하길래 그냥 내가 뭐하러 혼자 공부하냐? 잘 배우면 배워보죠. 되지. 네. 안 그래도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이분 아니면 네. 유진투자증권은 돌아가질 않아요. 철강만 10년, 오직 철강 섹터만 하셨다고.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운송 섹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외도를 하시군요. 그럼 이번에 뭐 해운 뭐좀 어때요? 그럼 이분 아시고요. 비행기 뭐다 아시고. 좋습니다. 네. 철로 철강. 만드시니까. 네, 예. 철강. 네. 요즘 그 수소 환원 제철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뭐로 하죠? 그 무화석 철강이라고. 무화석 철강 같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수소환원 제철을 업계에서는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수소환원. 최근에 무슨 사브라는 회사? 사브라는 회사가 그걸 만들어서 볼보라는 회사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철을 이 무화석 철강이라는 거 만들어서 납품했다. 이런 외신이 한번 나와서 저희가 네. 이건 대체 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섭외를 부탁드렸고.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철판으로 자동차를 똑같이 만드는데 만드는데. 요즘 쓰는 철판은 탄소 배출이 안 되는 철판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을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예,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이미 뭐 제가 드려야 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 이진 들어도 기자님께서 뭐가 충분치가 네, 않아요. 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솔직히. 다시 한 번만 그냥 정리를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아는 거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이때 내가 잘난 척하지 않으면 또두달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눈딱 감고 하자.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 네, 조금 이제 설명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 세계 지금 뭐한 18억 6천만 톤 정도 조강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조강이라고 하면 그냥 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한70% 정도가 고로라는 설비를 이용을 해서 생산이 네. 되고 있습니다. 고로. 네. 고로. 철 근데 이 만드는 데 쓰는 고로, 고로. 네. 고로라는 설비가 뭐냐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철광석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네.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설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환원 반응. 네. 철광석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철이 그냥 네. 철 자체에 혼자 존재하진 않거든요. 산화물 형태로 그러니까 산소랑 붙어서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산소를 떼버리고 순수한 철 원소만 남기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야만 됐던 겁니다. 예. 네, 그게 이제는 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철광석 안에 철하고 산소하고 붙어 있는데 네네. 그걸 떼야 된다. 그쵸. 산소를 철만 떼고 만들면 예. 그게 이제 고로다. 그게 이제는 환원 반응이고 그걸 네. 일으키는 이제 설비가 이제 고로다. 고로라는 아, 네. 설비인데요. 근데 두 커플이 항상 붙어 다니면 네. 그 일을 시킬 수 없잖아. 네. 붙어 다니니까. 그래서 네. 끊어야 된다고 외도를. 예를 들면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이 둘이 이렇게 붙어 다니면 네. 우리는 남자분만 일을 시켜야 돼. 필요해. 그런데 둘이 붙어 있으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분을 떼어놔야 되는데 네. 떼어내는 방법이
이제 환원 반응 강제로 회화를 할 수는 없고 네. 그 남자분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남자분을 아하. 그 여성분 근처로 싹 지나가게 하면 미끼네 미끼 그렇지. 미끼 네,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떨어져 나가서 불쌍한 친구 이리 와 이렇게 이제 미끼가 석탄이에요? 네. 그럼 미끼가? 네, 그 이제는 산소를 데려갈 누군가 이게 이제는 환원제. 라고 네. 하는 건데 그 환원제로 예. 사실 인류가 몇백 년 동안 사용을 했던 게 바로 탄소였죠. 탄소. 네, 그래서 탄소 덩어리인 석탄을 아. 저희가 이제는 코크스라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는 주 환원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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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고루라는 설비로 철을 만들 때 그냥 필연적으로 이 탄소와 C와 산소가 결합돼서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네. 거는 네. 뭐 불가피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근데 무려 이 고루라는 설비로 이용하는 방식이 전체 조강 생산량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 아. 예, 지금 이 철강 산업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한 7% 정도를 이제는 기여를 한다라고 아. 이제는 요주의 어떤 산업으로 지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7%요? 네. 뭐의 7%라고? 전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7%. 근데 아, 단일 아. 산업에서 7%면은 정말 작지 않은 그런 비중인 거죠. 그 예를 들면 그걸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뜨겁게 예. 하는 데는 탄소가 배출은 많이 안 돼요? 그 열원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석탄이 열도 내는 작업도 하고 아, 그리고 이 환원제로 환원제로도 예, 환원제 역할도 하고 아.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라고 하는 게 철을 넣고 불을 그러니까 불은 안 떼지만 뜨겁게 가열해서 네,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뜨겁게 가열할 때 석탄을 집어넣는 게 그게 가열하려고 집어넣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탄소니까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탄소가 철광석 안에 있는 산소하고 이렇게 싹 만나서 만나라고. 그러니까 뜨거우면 되는 거야?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양초로 해준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고 우라늄을 넣어준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뜨겁기만 하면 철이 안 만들어지는 거 네. 그래서 하고. 석탄을 꼭 넣어야 되는군요. 석탄 탄소 덩어리를 넣어야 된다. 시커먼 뭔가를 넣어줘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우리가 뭐 지금 탄소 제로, 뭐 넷제로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지금 그걸 줄이는데 뭐 발전소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재생 에너지 시설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이 제조 부문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조라는 건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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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발전소만 바꿔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철강, 화학, 시멘트 이런 뭔가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예. 예.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려 7%를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철강 산업을 네. 어떻게 저탄소 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화두였던 거죠. 그렇지. 철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철을 만들 때마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수소? 수소를 쓰는 건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 사실 이 철강 산업이 저탄소 하기 위한 아주 궁극의 수단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는 철 스크랩을 이용해서 전기로라는 네. 설비를 이용을 한다거나 전기로 들어봤어요, 전기로. 예. 기존에 남는 철을 가지고 전기로 뜨겁게 녹인다. 그냥 네. 녹여서 쓴다. 네. 그게 그냥 전기로잖아요. 그럼 탄소 안 나옵니까? 탄소가 아주 미미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 기왕 탄소 날라간 철을 녹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광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샘물을 1톤 뽑을 때 네. 이 고루라는 설비는 2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기로 설비를 사용을 하면은 0.4톤 정도 예,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이잖아요. 네. 이 리사이클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예. 차지를 하고 있던 건데 이 비중이 더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발생을 안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부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궁극의 대안은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궁극의 대안은 뭐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환원 제철인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환원제로 지금까지 탄소를 사용을 했는데 네. 탄소 말고 그러면 다른 거를 환원제로 사용을 하자. 네, 이런 컨셉이고 이제는 H2라고 하는 수소를 이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H2와 산소가 결합하면은 H2O 예, 물만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 설명 맞는 거네요, 그럼.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철광석 안에 들어있는
철만 있으면 좋은데 네. 철광석 네. 안에 산소도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아, 아. 산소를 어떻게 떼내자. 떼어내느냐. 아. 그래서 탄소를 집어넣어주면 CO2로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어, 수소를 집어넣어주면 H2O가 돼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예, 그런 아,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예, 순수하게 이제 한 명만 남게 돼, 철 하나만 남게 돼. 그 좋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남성, 여성 하고 있다가 다른 근데 아까 다른 남성이 지나가면 여성이 아, 가, 표현하니까 미끼를 다른 사람으로 쓴다. 여성은 왜 저 그러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이 지나가면 남성이 이렇게 그럼 아. 따라가서 여성 하나만 남는 걸로 제가. 비율을 바꾸죠. 네. 아무튼 그 작업을 하는. 네. 근데 이제는 이상적인 것만큼 사실은 쉽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그만큼 이제는 뭐 달성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예.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 기술을 이제는 가파르게 좀 추진을 했던 게 유럽이었거든요. 예. 예. 이제 진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브라고 하는 스웨덴 철강사가 지난해 8월 달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는 수소원자철 대문 플랜트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드디어 거기서 정말로 철이 생산이 된 거예요. 오. 네. 사실 시제품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 잠재 고객사가 될 볼보한테 그걸 납품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를 전 세계 철강사들한테 이야기를 보여준, 보여준 거죠. 원리로 보면 탄소 대신 수소를 넣으면 물 나오니까 될 것 같긴 같은데. 한데 예. 어렵나 봐요. 왜 어려워요 그게? 네. 일단은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뭐 네.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고루라고 하는 설비를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유동로라고 하는 설비를 아예 따로 이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루 설비를 사실 스크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고루에다가 수소를 불어 넣으면 안 됩니까? 네, 그게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수소 환원 반응을 일으키기엔 적합하지가 않은 그런 설비인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불어 넣어요? 수소를요? 예, 수소를.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수소의 어떤 양이 적진 않을 것 같잖아요. 필요한 수소의 양이 네. 네. 굉장히 이제는 대규모의 수소를 값싸게 사실 만들어서 조달하는 게 사실 이 수소 환원 제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난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철강화들이 이제는 부생가스라고 하는 고루에서 나오는 가스를 네. 이용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식.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양도 미미할 뿐더러 예, 이제 그거를 사실 수소를 만드는 데 이용하지 않고 제철소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나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이제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라는 거죠. 네. 네. 블루 수소라는 거는 사실 그 전에 그레이 수소라는 것부터 이제는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네. 나옵니다. 수소도 여러 가지가 있네. 네. 수소를 딱 보면 수소를 하는데 네. 이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따라서 다르다. 더럽게 만들어지냐? 맞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지냐? 더럽게 만들어지면 그레이 수소고 그레이 수소. 네. 깨끗한 건 그린 수소고 네. 네. 블루 수소는 블루 수소 지금 말씀드리면 그레이 수소라는 거는 네. LNG 가스를 개질을 해서 거기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네. 약간 이제는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네, 네. 이 방식을 사용을 하면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소의 거의 90% 이상은 바로 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LNG 가스를 태울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게는 두배 가까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수소 만들려고 네. 수소
순서를 만들려고. 아, 억지로. 그러니까 소용이 없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좀 깨끗한 수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CCS라고 하는 기술을 덧붙인 게 블루수소거든요. 네. 이 CCS라는 기술을 앞으로 이제 자주 좀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CCS, 네. 예.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대기 중에 방출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예. 그게 방출되기 직전에 붙잡아서 네, 땅속에 네. 묻어버린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네. 네.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산화탄소가 이제는 배출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방출되지 않게 그거를 포집해서 이제 저장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그레인데, 한다. 그러니까 들어온 수소인데 다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네. 좀 덜 더럽게 만들었다. 네. 그게 블루 수소네요. 아니. 아, 맞아요? 그 얘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아, 뭐 말씀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LNG 가스를 개지를 해서 수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네, 되니 네. 이 이산화탄소를 붙잡아다가 포집해다가 네. 이거를 뭐 땅에 묻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수소를 우리는 그나마 그렇죠. 깨끗하게 예. 생산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컨셉이 이제 블루 수소라는 개념이고요. 예. 그린 수소는 이제 가장 깨끗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대규모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조차 아직 어렵죠. 우리는 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없는데 무슨 수소를 가지고 수소환원 제철을 하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가장 빨리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제 유럽의 철강화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브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철강화거든요. 스웨덴이 사실은 지금 저탄소 발전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거의 안 쓰는 나라거든요. 주로 그럼 수력 발전 하나요? 수력 발전도 많고요.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자력, 수력,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일부 태양광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에너지 믹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린 수소를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이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이 조금 빨리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철강을 저탄소 시키기 위해서는 유틸리티랑 무조건 같이 가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는 뭐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수소환원 제철의 어떤 기술적인 난제가 네, 바로 이 전력이에요. 전력.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를 이용해서 철광석을 환원 반응시킨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물질이 있을 텐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걸 DRI라고 합니다. 직접 환원철이라고 네. 하는 어려운 거 맞네. 조금만 참아보자. DRI. 네, DRI. 네. 그러니까 네. 철광석을 수소로 환원시킨 형태의 돌덩어리. 네, 네, 네. 아 네. 수소를 통해서 일단 분리된 애들. 네, 네. 그러니까 순수한 철. 순수한 철. 네. 네. 그런데 이게 용광로에서 막 뜨끈뜨끈 나오는 그런 액체 상태가 아니라 돌덩이 네. 상태예요. 여전히. 아. 네. 그걸 이제 DRI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쇠물로 만들려면은 다시 한번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또 전기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전기로에 그 DRI를 집어넣어서 용해시켜서 만든 쇠물을 만드는 방식이 이 전체 수소환원 제철이에요. 두 번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수소는 수소로 하려면. 네. 아. 석탄은 어차피 떼면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니까 거기서 탄소를 불어넣어서 순수한 철 만드는 것도 하면서 네.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기왕 넣었으니까 그냥 태워버려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 녹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순수한 철이 이제 죽처럼 끓는데 수소를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만들고 나면 그 철은 그냥 딱딱한. 네. 아, 그걸 다시 전기로 넣어서 다시 녹인다. 왜냐하면은. 네. 녹이면 되는데 네. 그럼 전기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로라는 설비는 엄청나게 전력을 먹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전기로 그걸 녹여야 되는 네. 설비이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전력이 이게 그린 전력이 아니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석탄으로 떼어서 전력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또 다시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반드시 그린 전력을 만들어야 되고, 네. 특히나 아까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냥 고루에서 석탄을 뗐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부생가스라고 하는 가스도 발생을 해요. 네. 지금 철강화들이 그 가스를 이용해서 또 다시 열을 만들고. 내부 발전소를 돌리고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만 해도 제철소에서 필요한 전력의 70% 이상을 자체로 만듭니다. 그 부생가스를 이용을 해서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그 할당량이 업체별로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전기로는 쓰면 전기가 그린이냐 아니면 이게 또 석탄으로 발전한 거냐 물론 다르지만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건 쟤네한테 물어봐라. 어쨌든 우리 차원에서는 철 만드는 데는 전기는 많이 썼지만 이산화탄소는 우리는 배출 안 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직접 배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쓴 전력이 어떻게 생산됐느냐,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지 않느냐, 네. 이것까지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건 이제 간접 배출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아직은 이번에 이제는 EU에서 예, 지금 뭐 환경 관련된 기준들이 계속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는 7월 달에 발표된 이제 FIFO 55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이제는 입법안 패키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간접 배출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아, 그럼 하지만 일단 할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언젠가는 간접 배출까지 이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는 크게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지가 않고 뭐 지금 원자력도 이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나라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린 수소를 어떤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규모로 네. 생산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모든 철강화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예. 사실 일본 철강협회가 이 수소환원 제철을 구현을 해서 네. 예,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까지 앞으로 한 8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처음에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80년이요? 네. 네. 그랬는데 철강이 탄소 중립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탄소 없이 어떻게 철강을 만들어 이런 생각.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도 어느 날 갑자기 국제사회에 나와서 2050년까지 우리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네, 네. 선언을 해버렸으니 철강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죠. 네, 그래서 일본 철강협회가 말을 바꿨죠. 우리도 어떻게? 2050년까지 아. 수소환원 제철을 구현을 해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서 지금 일본 철강화들이 하고 있는 게 저기 해상풍력 발전. 이런 네. 쪽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린 최소한 투자는 했다. 여기 투자해서 좀 간접적으로 우리는 좀 줄이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 바람개비를 바다 위에서 띄워서 네. 거기서 만드는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네.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고 그걸 녹여서 철을 만들면 야, 이 과정에서 탄소 하나도 배출 안 됐어. 이거 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탄소 대신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만드는 거다. 수소 환원법이라는 게 수소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즉 수소 기체를 넣는가 보죠. 네. 그러니까 철광석에다 수소 기체를 넣으면 딱딱한 철광석과 수소 기체는 우리 수소 풍선 안에 있는 기체니까 네. 만나게 하면 저절로 막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나와서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고로라는 거는 네. 흔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용광로잖아요. 예. 거기서는 뭔가 이제는 태워져서 뜨거워지면서 샘물이 나오고 네. 그런데 이 수소 환원 방식은 탄소로 환원 반응할 때랑 달리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차가워져요.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 DRI라고 하는 고체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 네. 철광석도 원래 고체인데. 네, 고체를 수소를 만나게 해서 생긴 순수한 철도 네. 고체다. 고체. 네. 아. 그렇기 차가워요? 때문에
차갑겠죠. 아무래도 흡연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아, 점점 차갑게 만든다. 냉방 장치를 이용해 볼까? 네. 얼마나 차가워지는지까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흡연 반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적인 어떤 보상 부분이 필요해서 전력이 더 들어간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린 전력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아, 어차피 녹여야 될 놈인데 하필이면 더차가워져서 나오는 바람에 더 차가워져서 차갑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또 전기로로 다시 한번 녹여야 된다. 아, 녹여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1kg의 철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깨끗한 수소환원법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요? 즉 경제성 문제는 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석탄이 지금 톤당 한 30만 원 정도 해요. 네.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1kg당 제조 원가가 5불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1대1로 치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단 적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비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가 필요한 전력의 70%를 자체적으로 부생가스로 만들고 있지만 만약에 수소환원 제철을 가면은 부생가스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러면은 전력을 또 이제 100% 밖에서 한전한테 수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전력 코스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도대체 얼마나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냐. 모든 기관들이 말이 다 다릅니다. 네. 네,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많게는 이제는 뭐 한 80%, 100%까지 2배? 네, 네. 2배? 단가 상승이 2배는 가능하다. 제조원가 상승이 가능하다. 너무 비싸네요. 네. 아, 뭐 해볼만 한 거 앞으로 막 예. 뭐 늘리거나 하면은 뭐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네,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많아지고 수소를 수소가 싸지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네. 하면 뭐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딱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는 잘 되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제성이 나오려면은 수소 단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수소 단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기다리면은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예. 우리 인류한테는 지금 탄소 중립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못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소 가격은 떨어뜨리고 탄소 가격을 올려야 된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고로 용광로에서 만든 철에다 세금을 해고 붙여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탄소세. 이제는 EU에서 네. 이번에 이야기하는 네. 탄소 국경 조정세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붙이겠다. 그래서 탄소를 비싸게 만들고 수소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아. 어떤 경제적인 그런 타당성이 나오게 억지로 만들겠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당연히 훨씬 비싼데 탄소세가 자꾸 붙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싸게 보이네 이런 효과를 그렇죠. 노리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고로에서 만드는 철도 결국은 원가가 많이 드니까 네. 재료비가 적게 들어도 세금이 많아지고 깨끗한 수소로 만들면 재료비는 비싼데 심지어 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네. 거다. 야. 그게 이 지금 이제 막 유럽이 주도해서 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게 앞으로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유럽이 많이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포스코나 네. 이런 데도 준비를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많이 앞서 있습니까 유럽? 일단은 쪽은?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 플랜트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단계죠. 네. 예, 사브라는 회사가 지었고 사실 사브의 뒤를 이어서 아르셀로미타, 티센크루 같은 그런 다수의 철강화들이 지금 데모 플랜트를 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2025년, 2026년 이 지음이면은 아마도 뭐 연산 한 100만 톤이 안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좀 작겠지만 데모 플랜트가 이제 다수가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철강화들하고는 지금 굉장히 좀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국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네. 이제는 2040년 정도부터는 수소 환원 제철로 이제는 갈아탈 것이다라고 네.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 단계에 이제는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제 시작해가지고 갈 길이 멀 것 같네요. 아,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이제 포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사실
기존의 파이넥스라고 하는 이제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근데 예. 그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파이넥스. 네, 근데 이 파이넥스가 어찌 보면은 말씀드렸던 수소 환원 제철과 아주 유사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유동 환원로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요. 고루가 네.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철광석을 환원을 시키는데 네. 100% 수소는 아니지만 한 7대 3 정도로 석탄 아하. 7, 수소 3 정도를 섞어가지고 집어넣어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좀 덜 차갑게 한 모양이죠? 좀 덜 차갑게? 네. 그래서 이거를 수소 비중을 좀 높이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캐파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적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는 키워나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수소 환원 제철을 제일 먼저 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게 포스코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는 뭐 맨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만이 아니라 인프라를 까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회사 혼자서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강파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반드시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적어도 수소 인프라는 깔아줘야지만 네, 우리가 뭔가 이제 기술 개발하고 기존의 설비들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얼마나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 이 부분도 이제 또 다른 변수인 거죠. 기존 철강에 탄소세 무겁게 매기고 그러니까 수소 환원 제철에는 보조금 좀 주라. 네. 이게 탄소로 만드는 것보다 한 10배 비싸요. 그러면 아예 그냥 시도도 안 하겠는데 두 배라니까 네. 되게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몇 배 이렇게 차이 날 줄 알았어요. 그게 나쁜 거야 사실은. 될 거면 빨리 되든가 아니면 야 택도 없어 열 배나 드는데 안 돼 하든가 매하게 두 배면 이거 네. 해보고 싶잖아 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철의 대체재가 뭐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알루미늄.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예, 철 대신에 알루미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루미늄이 훨씬 비싸요 철보다. 그런데 예. 만약에 이 수소환원 제철을 하는 바람에 철의 가격이 알루미늄하고 똑같아졌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100% 정도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예. 알루미늄보단 싸거든요. 해볼만하죠. 지금까지는 이게 해볼만하다 이런 구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약간 좀 톤을 바꿔서 수소 환원 제철법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걸림돌이 제일 커 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어디 가서 좀 시니컬하게 얘기할 네. 때 써먹을 만한 논리 네. 즉 얼핏 듣기에는 지금은 기껏 만들어서 순수한 철을 만들었지만 전기로 녹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철을 만들 때 전기로 녹여 쓰지 않았잖아요. 그 고철 전기로 해서 녹이는 재활용 말고는. 그런데 앞으로 인류가 쓸 모든 철을 그러면 전기로 녹여야 되면 그 전기는 갑자기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전기인데 안 그래도 이 친구야 전기차 돌아다니는 바람에 전기 안 그래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서 지금 답답한데 철도 전기로 만들어? 뭐 어디 전기가 그럼 하늘에서 막 내려오냐? 막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인류가 이걸 그 전기 다 만들어 쓸 수 있나 네. 뭐 싶어서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은 네. 그 말씀하신 그 수소의 조달과 전력, 그린 전력의 네. 조달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나 또는 뭐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느 것이 됐던 그 저탄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도 전기 분해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수소가 진짜 리얼 깨끗한 수소니까 네, 그게 우리는 수소죠. 그거 갖다 써야지 안 그러면 더러운 수소니까 생각도 하지 마. 그렇죠. 그럼 물도 전기 분해해야지. 네. 그것도 전기 들어가지. 전기 들어가지. 이 수소 갖다가 철을 환원시켜서 나온 그 차가운 철. 네. 그 녀석 녹이려면 또 전기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예, 뭐 해상풍력 발전 그리고 네. 태양광 뭐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철강사들도 상당히 동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고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포스코가 고루를 전부 다 수소 원원 제철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네. 연간 한 370만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수소를 국내에서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이제는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암모니아로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가지고는 국내로 네. 가지고 들어오는 그 루트에 대해서 지금 이미 지금 투자를 시작을 했죠. 자 이게 계속 추진은 되겠죠. 이러다가 네. 아예 들어보니까 안 되네. 내일부터 중단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살짝 보면 어떤 회사 어떤 업종이 조금 이제 수혜를 받거나 그쪽으로 투자가 좀 몰릴지. 네네. 또 반대로 뭔가 또 나빠지는 업종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쪽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분석을 굳이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탄소 관련된 비용이 점점 네.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철강화들이 사실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철강화들 또는 네. 미국 철강화들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대적인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헤게모니를 아시아한테 다 넘겨준 상태였잖아요. 예, 제조 원가 측면에서요. 예, 예. 전력비도 아시아가 더 싸고 인건비도 아시아가 더 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미국 철강화들의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수소원원 제철을 그쪽에서 먼저 구축을 해서 우리는 이제는 깨끗한 철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네, 네. 그때부터는 탄소 비용을 아주 과감하게 부과를 시켜보겠다. 정책으로. 네. 이래버리면은. 판이 달라지는 건데. 네. 헤게모니가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작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긴 관점에서의 접근이긴 하겠지만 유럽 철강화들이 앞으로 조금 굉장히 대안으로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주 시작 단계는 또 아닙니다. 네. 지금 글로벌리 탄소 중립을 선언한 철강사가 9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거든요. 예, 그리고 못 집까지도 잘하지도 않고. 네. 실제로 이제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지금 이제 파이낸스 기반의 네. 하이렉스라고 네. 하는 프로젝트를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만에 하나 이게 되는 성과가 만약에 좋으면은 이 아시아 철강사들 가운데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데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들하고는 조금 이제는 좀 차별화를 만들 여지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하고 일본 철강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개발보다는 먼저 생산량을 줄이거나 노후 설비를 정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전기로를 탄소 중립 때문에 예, 네, 전기로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탄소 중립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봤더니 노후 설비들을 그냥 스크랩해 버리고 생산량을 줄여 버리는 거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중국은. 그래서 생산량을 지금 줄이고 있죠. 아, 전체적으로 그냥 줄이고 있다. 네. 탄소가 목표니까. 네. 탄소가 목표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노후 설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거든요. 네. 가동률이 뭐 80%가 안 되는 나라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1위 업체가 이제는 노후 설비들을 캐파를 한 20% 정도 정리를 하겠다. 네. 네, 라고 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싸는 양쪽에서 다 생산량이 줄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러면은 이 역내 가격이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는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포스코가 이제 간접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돈을 잘 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이제 기술 개발하고 우리도 이제는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수소환원 제철법과 무관하게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 탄소 중립의 압력 때문에 철강을 적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포스코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수소 환원 제철과는 무관하게.
요즘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로보다 전기로로 많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중국도 뭐 그냥 아예 스크랩을 해버리신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뭐 절반 떨어졌다고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철광석이라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전 들어온 방식으로 하더라도 탄소세를 좀 내더라도 철광석 가격이 싸지니까 조금 가격이 상쇄되는 뭐 그런 효과는 있지 않아요? 그런 네. 거는 기대하기는 장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철광석의 수요가 완만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네. 보면 철광석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과연 철광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속도와 그리고 이것의 대체재로 투입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의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예. 예. 과연 이게 뭐가 더 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조 단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철강제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효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좀 보고 있죠. 저는 마지막 질문. 네. 저는 마지막 질문. 이 수소 환원 제철법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도 좀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주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게 먼저 시작한 제철소들이 진입장벽이 있어요? 아니면 맘만 먹으면 누구나 설비사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진입장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예요. 네. 그건 인프라라는 건 공장. 아니요. 수소와 전력에 대한 인프라. 아, 네. 그 뒷단에 있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럼 진입장벽이라면 포스코가 그걸 먼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수소 환원 제철소를 그럼 이제 수소도 어딘가에서 사올 루트도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그거는 포스코한테만 팔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소를 예를 들면 호주에서 사온다고 하면 일본에서도 무슨 제철소에서 우리도 수소 환원 제철소 할래? 설비 만들어 놓으면 네네. 호주에서도 그 수소 우리들도 사가려면 사가 하면 그냥 같이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즉 그래서 이 수소 환원 제철법을 먼저 개발한 유럽이나 포스코도 아홉 번째 뭐지만 아홉 개 안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런 제철소들이 유망하려면 네네. 야 이거 니도 한번 해봐라. 뭐 이거 10년이 걸려도 안 돼. 이게 뭐 쉬운 줄 아니 이런 네. 건지. 네네.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그냥 고민이지. 우리도 네. 하려면 하는 거야라고 후자라면 그러니까 하려고 해서 설비 투자만해서 되는 거라면 네. 굳이 유럽의 제철소가 더 프리미엄 네. 받을 이유도 없고 네. 먼저 시작했다는 포스코가 더 좋을 것도 없고. 다만 또 아니라면 이건 프리미엄 줘야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입니까? 질문. 일단은 뭐 기술 자체도 사실 우리도 뭐 기술 개발 단계에 있으니까 이게 예. 쉽다 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아직 뭐 저희도 기술 개발 중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소 인프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시아 철강사들은 어딘가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들은 자기네 앞마당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아, 그것도 수소를. 그러니까 그 단가 것이다. 차이가 예,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아까 블루 수소를 말씀드리면서 네. 그 탄소 포집 저장 CCS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 경쟁력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게 탄소를 포집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포집한 탄소를 묻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땅 속에 그냥 뭐 구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상업 생산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CCS 공장은 대부분 그렇게 포집한 탄소를 가스전이나 유정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쉐일가스 개발을 할 때 예. 빈 공간에 채워넣는다. 맞습니다. 그게 한번 뚫고 나면은 야. 초기에 한 1년 동안에 한 10년치 생산량이 다 뽑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내부 압력을 높여줘야지만 계속해서 뭘 뽑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원래도 뭘 넣어야 되는군요. 거기다가. 네.
아, 안 그러면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압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 수는 없으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CCS를 미국에서 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네. 유럽이 이제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과연 어디다 묻을 거냐? 우리는 뭐 묻을 데도 없어. 아니 뭐가 있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죠 원래. 네, 그럼 이거 뭐 이제 배에서 실어서 가지고 나가려면 네. 또 비용인 거죠. 아. 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비용 요인들.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가 제조업에 진짜 강국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진국이 못하는 제조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산업을 키워온 건데 뭔가 이렇게 판이 크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그거를 사실 얘도 어디 묻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석유 있던 데들이 탄소 벌써 그래서, 물 때도 있고 석유도 그동안 나왔고 친환경 탈탄소 이 흐름이 네. 유럽 친구들의 음모다. 걔들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린 이제 어쩌란 말이냐 하는 네. 느낌이 10년 전 유럽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이제 야, 탄소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기름 엄청 빼서 기름 빼가지고 그걸로 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산탄소 넣어서 한다니까. 유럽이 먼저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 그 나라 인프라가 저렴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네네. 그걸로 수소 환원 제철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제철소 세운다고 해서 그 원가 경쟁력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다. 맞습니다. 수소 가격이 유럽은 싸고 한국은 비싼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적어도 도입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진짜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아, 그러네. 석유도 안 나서 석유 비싸게 사서 쓴 게 네. 서러운 게 그게 한 50년 됐잖아요. 네. 이제 수소도 비싸네. 수소도 비싸죠. 수소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과 함께 수소 환원 제철법을 배우려고 했더니 와 이것 좀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